영화감독 이경규의 시선으로 바라보는 킬링타임용 무비토크 킬링무비. 반갑습니다. 저는 김환이고요. 그리고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도 영화감독이자 네네. 대부님이고. 영화평론가를 좀 불러주시오. 영화평론가요? 영화평론이면서 영화를 소개해주는. 아, 영평가. 그래서 지금 사실 기분 탓인지 모르겠습니다. 네네네. 근데 저는 좀 체감하고 있거든요. 뭘 체감해요? 아, 넷플릭스랄지 이런 OTT에 네네. 우리 이렇게 나가고 나서 왜 자꾸 걔네들이 눈에 자꾸 더 띄게 되고 더 위에 띄게 좀 올라와 되고, 있는 것 같고. 저희가 지금 유튜브로도 나가고 네. 애플 팟캐스트로도 나갑니다. 네, 그렇습니다. 깜짝 놀란 것은 네. 저희가 하고 있는 걸 네. 듣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깜짝 놀랐어요. 아니, 나 이걸 듣는 사람을 만났습니다. 아, 만나셨어요? 예. 근데 진짜 너무 만나보고 싶은데. 그제 만났는데 여성분인데 예, 뭐라 너무 재밌게 잘 듣고 너무 있다고. 재밌대요. 그래서 우리가 소개해 준 영화 오, 예. 그 베컴의 베컴 예. 그걸 그래서 봤대요. 우와. 아, 이게 지금 우리가 지금 이게 장난이 아니에요. 애플 팟캐스트에 예. 순위권이 올라와 있어요. 우와. 예. 유튜브를 하기 때문에 네네네. 많은 관심들이 있고요. 네. 지금 충무로 한국 영화계 쪽에서 촉각을 세우고 아, 거기까지 하실 것 저희 킬링 타임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럼요. 이 영화계에서 네. 이 킬링 타임에 네. 자기네 영화를 홍보하기 위해서 오. 나오려고 네. 연출을 엄청 대고 있어요. 아, 진짜요? 네네. 그러나 저희 프로그램은 네네. 워낙 청년 결벽하기 때문에 학연, 혈연, 흡연, 학연, 혈연, 네. 지연, 흡연, 네, 흡연 그런 건 전혀 저희는 개의치 않고 예. 오로지 네. 독자들 하나만 바라보고 갑니다. 아, 지금 뭐 보고 읽으셨어요? 아니요. 아니 저희는 항상 그 독자들께서 후회하지 않도록 네네네. 하는 것이 저희 킬링 맞습니다. 킬링 무비에 가야 할 길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댓글들도 있어요.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순신짱님이 경규 아저씨 너무 재미나요. 정말 똑똑하신 분 같아요. 그러니까 경규 아저씨라고 하는 거 보니까 좀 어린 아 그럼요. 있죠 당연히. 네네네. 제일 마음에 드는 뭐 문구가 있었습니다. 똑똑하다는 얘기. 똑똑하다는 얘기. 좋습니다. 그리고 뭐 J가 몇 개인지 모르겠는데 JJJJJJYHH님이 이경규 아저씨를 팟캐스트에서 뵙다니 김한 아나운서님도 리액션이 너무 웃겨서 꿀조합입니다.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아 듣고 계신다고 하니까 이게 또 갑자기 어깨가 또 올라가기도. 듣고 있는 사람 직접 만나기 나 깜짝 놀랐어요. 근데 갑자기 궁금합니다. 저 이경규 씨 저 킬링 무비 잘 듣고 있어요. 딱 하는 순간 기분이 어땠어요? 약간 뭐 너무 좋았다? 뭐 아니면 너무 반가웠다? 놀리나? 네네. 오늘의 그래서 인물. 네, 그렇죠. 우리 킬링 무비에서는 오늘 네. 인물 열전입니다. 그렇습니다. 한 배우를 여러분께 소개함으로써 그 배우가 출연했던 영화들을 네. 소개를 해주고 그 영화 속에서 여러분께서 한편 선택해서 보시면 됩니다. 아 좋습니다. 그리고 또 인물을 설명해 주었기 때문에 예. 그 인물을 생각하시면서 그 영화를 보면은 아 저 인물이 왜 저렇게 연기하고 있나 그렇네. 이런 걸 느낄 수가 있겠죠. 예, 너무 좋습니다. 오늘 배우는요 예. 로안 애킨스. 로안 애킨스. 우리가 로안 애킨스 그러면 누구지 이렇게 모르겠습니다. 몰라요. 미스터 빈. 아 미스터 빈. 미스터 빈의 본명이 로안 네. 애킨스입니다. 아 그래. 미스터 빈으로 세계적인 스타가 됐죠. 그럼요. 네. 근데 이분이 학교를 네. 잘 나왔어요. 옥스퍼드 대학교. 오, 옥스퍼드? 석사를 했어요. 오, 아, 굉장히 엘리트시네. 엘리트예요. 아무튼 네. 이분이 석사를 하고 공대생인 것도. 예. 소시민의 자충우도를 그의 일상을 슬립스틱으로 이제 그려준. 그렇죠. 이게 미스터 빈인데. 맞습니다. 예. 1990년 네. 1월 1일 첫 방송을 했어요. 오. 그래가지고 1995년 12월 15일까지 예? 영국 방송에서 네? 이 방송을 했어요. 대박이 터져가지고 예. 세계 200국에 판매가 됐습니다. 그럼 그 90년도부터 95년도까지 했던 게 세계를 전 세계로 달아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봤던 거는 그 이유가 되는 거구나. 그렇죠. 한국에서도 네. 아마 MBC에서 방송을 했어요. 맞아요. 그때 당시도 굉장한 인기를 끌었어요. 맞습니다. 그래서 와 보면서 찰리 채플린 이후에 맞아요. 이런 코미디언이 있나? 맞습니다. 미스터 빈은 진짜 누구나 다 언어가 딱히 나오지 않고 말을 안 해. 표정을 통해서 네네네. 모든 걸 다 전달하는 예, 예. 거라. 뭐 그 사람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네.
똑똑한데 바보 연기를 하는 사람이 있고, 예. 영리한데 바보 같은 연기를 하는 사람이 있다. 오, 예. 그럼 미스터 비는 뭐냐? 오. 미스터 비는 바보 같은데 예. 똑똑한 척을 하는 백지 같은 아이다. 그 무슨 말이 헷갈려 나도. 헷갈린데요? 무슨 말이 잘못. 잠깐만, 뭐가 그러니까, 무슨 거야? 똑똑하다는 거야? 아니면은 약간 그러니까 똑똑한데 띠라다는 거예요. 예, 예. 아주 이중성을 갖고 있는 거예요. 오. 그게 세계 200국에 팔렸다는 것은 예. 전 세계인들이 이거를 보고 이해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그 다음에는 이제 이거를 갖다 영화 해가지고 예. 영화로 만들었어요. 오. 그러니까 91년도, 93년도 하고 95년도, 2007년도, 2015년도까지 한 다섯 편의 미스터 빈 영화가 나온 거예요. 아. 그 영화도 전 극장에서 봤어요. 아, 그렇죠. 근데 이게 이상한 게 영화에서 잘 안 먹혔어요. 영화는 저도 기억이 잘 안 나요. 예, 영화에서 안 먹혔어요. 시트를 못 쳤어요. 네. 왜 그럴까? 이런 생각을 해봤죠. 네? 우리나라에 바보 역할을 했던 사람들이 영구, 맹구, 네. 그죠? 네. 별들에게 물어봐라, 깽구. 요세 가지가 있는데. 별들에게 물어봐, 너무 오랜만이다. 예. 이 영구, 맹구는 네. 얼굴에다가 뭘 그렸어요. 그렇죠. 그죠? 근데 바보 역할을 했다고. 아. 근데 미스터 V는 얼굴에 뭘 그리지 않고 그리지, 안 그렸어. 그대로 그냥 했어요. 천의 얼굴로 그냥. 네, 그냥 천의 얼굴로 한 거예요. 맞네요, 맞네요. 그래서 저는 뭘 얘기하고 싶은가 하면은 이분이 희극 배우 아닙니까? 네. 우리나라에는 희극 배우가 없어요. 우리 코미디언이잖아요. 예. 개그맨이라고 그러고 네. 이거 틀고 털고 브라이티 프로그램 나가고 예. MC 보고 진행 보고 예. 이거지. 사실 우리가 희극 배우입니까? 희극 배우로 한다면 희극 배우는 없다는 거예요. 그건 또 어감이 또 다를 거고 완전히 다르죠. 그쵸, 네. 우리나라는 왜 희극 배우 로안 와킨슨 같은 이런 배우가 없느냐 이거예요. 난 그게 제일 안타까운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자니 잉글리시라고 말이죠. 자니 잉글리시. 자니 잉글리시라고 시리즈도 계속 나왔어요. 시리즈예요. 네. 이게 2011년도부터 시작되는데 네. 2018년도까지 나왔어요. 약간 미션 임파서블처럼 계속. 그렇죠. 007. 007. 맞아요. 리메이크한 거예요. 아 예. 지금 넷플릭스에서 지금 찾아보면 볼 수 있어요. 아 네네네. 어떠셨습니까? 직접 자니 잉글리시 보셨을 때. 그 자니 잉글리시 보면은 그 네. 007인데 네. 약간 멍청한 띠란 007으로 나와요. 예. 아니 그 제가 그런 걸 한번 하려고 했었어요. 오 진짜요? 예. 자니 잉글리시 같은. 자니 잉글리시 같은. 배경은 뭡니까 그건? 배경은 한국인데 예. 내가 그 탐정으로 나와가지고 여러 가지 사건들을 이제 멍청하게 해결해주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예, 예, 예. 그걸 한번 기획을 했더랬어요. 예. 희극 연기를 한번 해볼까? 오 근데요. 예? 오, 너무 좋은데? 근데 예. 우리나라는 이런 걸 받쳐줄 시스템이 없어요. 그 시스템이란 건 어떤 걸 말해? 투자를 안 해준다고. 아 결국엔 돈을 안 줬다고. 돈을 안 준다는 거. 그리고 그런 거 한다 그러면 예. 쳐주지도 않아. 예? 예? 예. 너나 해 그냥. 예. 예. 코미디나 하지 뭐 개훈련이나 하지 뭐 낚시나 해. 아니 뭐 그렇게까지 했겠어요. 아니, 그러니까 뭐, 네. 이렇게 네. 코미디 분야에 예. 어떤 것들을 잘 안 만들어요. 난 그게 참 안타까운. 희극 배우라고 우리나라에서 명칭을 제대로 넣을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건 확실한 것 같아요. 예. 우리가 알고 있는 미스터 빈도 되게 멋있는 건 처음부터 미스터 빈이 끝까지 미스터 빈으로 계속 가려고 하는 네, 모습도 네, 있다는 네. 거잖아요. 근데 이제 이분이요. 네. 인간과 벌. 인간과 벌. 벌 집안에 벌 한 마리가 들어와가지고 못 봤는데 그 넷플릭스에 인간 이사... vs 벌 그거 그거예요. 포스터만 봤는데 예, 예, 예. 아 그거군요. 그거 2022년도 작품이에요. 아 얼마 그 벌도 재밌어요. 아 그래요? 예. 내용은 뭡니까 인간과 벌? 네 그러니까 벌 한 마리가 집에 기어들어와 날라들어와 근데 이걸 잡으려고 다니는 거예요. 이건 옛날부터 고전적인 코미디예요. 옛날 코미디 중에서도 밤에 자다가 모기가 날라들어가지고 주인이 총을 꺼내가지고 모기를 잡으러 다니는 게 있어요. 예. 예? 그래서 집을 다 망하 그렇죠. 폭삭. 집을 폭파시켜버리는 그런 내용인데 예, 근데 나도 왜 이런 걸 좋아하지? 예, 이게 재밌어요. 그죠? 이런 거 재밌어요. 그러니까 저는 자니 잉글리시하고 이 인간과 벌 이거 여러분께 좀 추천합니다. 아, 이건 진짜 킬링타임용이다. 그럼요. 킬링타임 이거 좀 지푸등하고 기분이 마음이 좀 그렇다 하면 그거 한번 보세요. 아, 그러니까 저는 사실 저도 그런 영화를 한번 해보고 싶어요. 영화. 뭔가 되게 단순하게 예, 예, 예. 슬랩스틱한 것도 그렇죠, 넣고. 그렇죠. 이게 하려면요 굉장히 뛰어난 작가분과 감독이 붙어야 되거든요. 저는 뛰어난 감독과 작가 뭐 이런 걸 떠나서 솔직히 말하면 이경규가 하면 재밌을 것 같아요. 그죠? 네. 아 이게 살리는 게 진짜 쉽지 않잖아요. 쉽지 않아요. 그래서 그런 비슷한 영화들이 나오다가 계속 안
가문신인지도 잘 안 된 거군요. OTT를 보면서 네. 극장 개봉 영화도 보면서 네. 코미디 영화 없어요. 전부 냅다 지르고 그쵸. 피 흘리고 오, 와, 너무 막 무서워요 사실. 살이 나고 폭력하고 네. 이 영화가 이렇게 뭐라 그러나 다양성이 많이 떨어졌어요. 네. 옛날에는 이 덤앤드머라고 알아요? 아 알죠. 덤앤드머 짐 캐리가 했던 거 얼마나 웃겼어요. 그럼요. 제가 첫 인생의 코미디 외국 영화가 덤앤드머였습니다. 너무 그럼요. 재밌었어요. 너무 웃겨요. 너무 재밌었어요. 하나도 안 웃기는데 들어가서 영화 보면 빵빵 터지는 영화 됐어요. 예, 예. 복수혈전. 처음부터 끝까지 웃음이 터져. 그거는 제가 알기로는 처음에 그 필름이랑 뭘 감독 이름 뜰 때부터 웃기 시작해가지고 그렇게 웃어 그 영화는. 그 웃기려고 하나도 안 하는데도 그 아야 하지 주인공이, 마세요. 그만해요. 알았어요. 동생이 죽어가지고 동생을 끌어안고 우는 장면에 제일로 많이 웃어요. 이게 역설적으로 알았어요. 저는 지금도 사실 코미디 영화가 나온다면 모든 사람 반길 겁니다. 일단 다만 웃긴다면. 아 그럼요. 웃겨야죠. 그래서 제가 사실 예전에도 한번 넌지시 네네. 이경규 감독님께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이경규 감독님의 20대 30대 시절의 그 배경을 통해서 네네. 영화를 만드는 건 어떻습니까? 좋은 아이디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너무 웃길 것 같고 지금 것 같아요. 기획을 하나 하고 있어요. 어, 또 하고 있어요? 네, 아, 죄송한데 기획은 몇 개를 지금까지 하신 거예요? 기획만 도대체 한 2천 개 됩니다. 복수혈전은 끝나지 않았다. 그러니까 복수, 제목이? 복수혈전 찍으면서 일어났던 에피소드를 가지고 그 시대를 얘기해 주면서 만드는 영화예요. 그 복수혈전을 만들었으면 겪었던 예, 예. 여러 가지들 많아요. 예, 에피소드 예. 어, 예, 예. 이런 걸 가지고 영화를 한번 해볼까. 노안 와킨스는요. 네. 요거 마지막까지 이제 얘기를 하고. 네네네 좋습니다. 사생활을 조금 알아야 되겠죠. 노안 와킨스. 네 이분이 2015년도에 이혼을 했어요. 아 뭐 이혼에 예. 이혼을 잘 모르겠어요. 뭐 이혼 안 좋아했으니까 이혼했겠죠, 그죠? 아니 안 좋았으니까 이혼한다는 건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아니 근데 뭐 좋은데 이혼해. 아니 그렇긴 말이 안 되나요? 자녀는 또 일남일녀가 있어요. 어, 예. 근데 이제 여자친구가 있어요. 루이스 네. 포트라고 오. 실물을 본 적은 없고 네. 30살 차이 나요. 누구랑요? 미스터 빈하고. 네? 미스터 빈하고 미스터 빈 여자친구가 30살 차이 난다고요? 30살 차이 나요. 이상하게 그 영화 배우들 예술가들은 예. 나이 차이가 많이 나요. 클린트 이스트우드도 부인하고 한 35살 차이 나요. 오. 네. 이건 세계적인 현상인가? 예. 로안 와킨슨, 영국 네. 희극 배우를 네. 통해서 우리나라에서도 좋은 코미디 영화가 좀 나왔으면 좋겠다. 아. 그리고 희극 배우가 네. 나왔으면 좋겠다. 아. 이런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코미디 영화가 나왔으면 좋겠고 희극 배우가 나왔으면 좋겠다라는 거에 선구자로 먼저 네네. 이제 뭐 흔한 얘기로 그런 얘기하지 않습니까? 선빵을 날린다. 아. 시작을 알리는 건 사실 이경규 감독님이 해주시는 걸 모든 분들이 바라고 있을 거고 예, 여러분들 힘을 주십시오. 이경관한테 만들어 달라고 댓글로 남겨 주세요. 여러분들의 네. 그 투자. 독자가 투자자였어. 독자 여러분들의 아, 예, 진짜. 와, 이런 건 배워야 됩니다. 이렇게 네. 폭넓게 생각하시는군요. 이경규 감독님은 아, 우리하고 보는 시선이 다릅니다. 독자가 그냥 독자가 아니야. 투자자였어. 팟캐스트 독자 야. 여러분. 투자하십시오. 그래서 함께 손을 잡고 코미디 영화 한번 만들어 봅시다. 독수혈전은 끝나지 않았다. 네? 네. 아 그리고 네. 중요한 거 깜빡할 뻔했다. 뭐요 뭐요? 이 로안 와킨슨을 네. 제가 봤어요. 아 맞다. 인물열전은 인물열전은 안 보고 내가 얘기 안 하잖아요. 봐야지만 얘기하죠. 어떻게 만났어요? 아 직관했다. 아 맞다. 직관했다니까요. 어디서 직관? 2012년도에 오 최근이야. 런던 다른... 올림픽이 있었습니다. 11년 정도밖에 안 났어요. 네, 런던 네. 올림픽. 런던 올림픽. 런던 올림픽 때 오. 제가 갔어요. 오. 그 현장을. 예, 예, 예. 개막 쇼를 하잖아요. 예. 어, 미스터 빈 나와가지고. 아. 그래서 피아노를 치면서 코미디를 하더라고. 아, 맞아요, 맞아요. 끝나 그럼 뭐 악수랑 뭐 인사 뭐 이런 거 따로. 그 거기 함부로 못 들어가요. 그 어떻게 만났어요? 그 봤다고 이렇게. 아니 경기장에서 피아노 치는 걸 보셨다고 지금 얘기하시죠. 아니 한 30m 떨어진 데서. 아니 난 또 그래도 뭐 I'm Korean 어? 노노노노. 다음 편에서는 제대로 만난 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편은 제대로 만난 사람? 제대로 만난 사람. 말 걸었어요? 말도 걸고 뭐 같이 섞었어요? 어깨도 붙잡고 뭐 악수도 하고 말도 듣고 예, 식사도 그래요? 같이 하고 오. 그런 배우를 한번 여러분께 소개시켜드리고 알겠습니다. 미스터 빈을 직접 봤다는 거 네.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그리고
얘기하실 게 또 있습니까? 예. 투자. 투자. 아, 예. 투자. 구독은 본능입니다. 구독 본능. 아, 구독 본능. 부탁드리면서 감사하겠습니다. 네, 댓글 또 별점 5개 평도 부탁드리고요. 아, 그리고 유튜브 르크크 이경규 채널에서 보이는 킬링 무비를 시청할 수 있으니까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